2022 KBS 연기대상 드라마 스페셜 TV 시네마상 여자 수상자는요? 축하드립니다. 신은수 씨. 네, 축하합니다. 신은수 씨입니다. 신은수 씨는 여러 해 달들에서 김재영 역을 맡아 안정적인 연기력과 뛰어난 감정 표현으로 시청자들에게 눈도장을 찍으며 연기자로서의 가능성을 입증받았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신은수입니다. 저도 이 자리에 온 것만으로도 너무 벅차고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상을 받을 줄 정말 몰랐는데요. 이렇게 귀한 상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19 페달들의 김수진 감독님, 고우진 작가님을 비롯한 모든 스태프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재영이와 우규의 서사를 지켜봐주신 시청자분들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재원 오빠 너무 고맙고요. 네. 그리고 항상 제가 어릴 때부터 연기를 하면서 많이 휘청이는 순간들도 있었는데요. 그때마다 곁에서 위로와 응원을 전해주신 MPO 식구들 표종록 대표님, 박가을 본부장님을 비롯한 식구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찬성 오빠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항상 저를 응원해주는 우리 가족들도 감사합니다. 앞으로 연기 너무 오래오래 하고 싶고요. 오래오래 하라고 힘내라고 주신 상으로 알고 2023년에는 더 좋은 연기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배우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은수 씨 축하합니다.